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트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 엘리씨입니다. 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신디사이저 101 과정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특별히 또 엘리씨랑 엘리씨 네,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링고TV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디사이저 리뷰들 보시려고 이제 들어오셨다가 참고하시고 신디사이저를 구입하시던 아니면 꿈을 가지시던 이렇게 발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디사이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초보자들이 이것만 딱 사가지고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냐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오랫동안 막 연구하고 혼자 삭질하면서 맨땅에 헤딩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20년 이제 쓸 거 없이 1시간, 2시간으로 압축을 시키는 저한테 되게 억울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링고TV 멤버십 과정에서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멤버십 첫 번째 시간은 무료로 개방이 되고 2회부터는 또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네,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99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커피 한잔 줄이시고 네,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과정 전체적으로 미니무그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를 중간중간에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 또 다른 악기를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 미니무그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미니무그라고 하는 악기가 되게 역사적인 악기고 소리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신디사이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악기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얘 복각된 게 되게 많아요. 뭐 아츄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 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모나크라고 하는 악기도 그렇고 또 뭐 시냅스 오디오의 더 레전드. 더 레전드. 네. 와, 이름도 레전드다. 레전드가 있죠. 또 실습을 해보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츄리아라든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더 레전드. 뭐 요즘 많이 쓰시는 뭐 세럼이라든지. 세럼 좋죠. 네, 매시브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DAW에 들어있는 네, 뭐 에이블턴의 아날로그라든지 네. 뭐 하여튼 뭐가 됐던 그죠? 네. 네. 그런 것들로 다 실습이 가능하시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디사이저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를 어떻게 만들까, 합성할까에 대한 방법론들이 좀 다른 거죠. 배음이 아주 많은 소리를 깎아서 만드는 서브트랙티브 방식. 이 서브트랙티브 방식은 초기에 아날로그만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예, 아날로그 신스로 더 불리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소리를 만드는 쪽이 디지털로 됐고 그걸 이런 서브트랙티브에 있는 소리가 아닌 좀 다른 어떤 아 이런 소리가 들어간 애들이 또 있어요.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또 웨이브 테이블. 웨이브 신디사이저. 테이블. 예. 네. 신디사이저가 있고 나머지는 또 얘랑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아마 웨이브 테이블 하면 VSTi로 세럼이 제일 그쵸. 아마 유명할 것 같아요. 네. 그놈의 세럼. 네. 난 남들이 많이 쓰면 쓰기 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소리가 얘한테 안 돼요. 네, 어쨌든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가 있고 80-90년대 유행했었던 FM 방식의 신디사이저 FM 방식, 예. 네, 이렇게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이후에 뭐 좀 약간 더 복잡한 피지컬 모델링 신디사이저 피지컬 방식 모델링, 예. 그리고 샘플을 막 이상하게 이용하는 그래놀러 방식 아. 엄청나게 또 많아요. 네. 그 에디티브라고 하는 또 이건 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방식인가 싶을 정도의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서브트랙티브 방식 웨이브 테이블 방식까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FM이라든지 다른 방식들은 다른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모듈러도 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 신디사이저,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네. 같이 그려보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세부를 조금 조금씩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니무그부터 그 전에는 다 모듈러 신디사이저였다가 미니무그부터 이렇게 한 판에 다 회로가 짜여져 있는 신디사이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이제 하드와이어드, 딱딱하게 와이어드 돼 있다. 그전에는 내가 손으로 연결을 해야 됐다면 그 손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을 땜으로 이제 뒤에서 뒷기판에서 연결을 다 해둔 거죠. 이 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이제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토리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무그 박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뻐요. 예, 무그. 또 약간 여담이지만 이게 모그니, 무그니 이렇게 또 미국 애들 보면은 무그랑 모그의 그 중간 발음으로 부르잖아요. 무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밥 니 다 무그. 네, 그러면은 뭐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크게 오실레이터 뱅크라고 적혀있죠. 예. 이걸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네. 줄여서 OSC라고 네. 표기해놓은 신디사이저도 많습니다. 오실레이터는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한자어인데 발진한다라고 얘기해요. 발진. 그래서 진동을 발생시킨다. 아, 예. 그럼 소리가 되죠. 여기가 그렇죠. 진동을 발생하나 보네요. 예. 예. 이 오실레이터가 얘는 총 3개 있습니다. 키고 볼륨 높이면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간단하죠. 이제 여기서 두 개만 써볼게요. 오, 벌써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실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합쳐서, 믹서에서 합쳐서 그 다음에 여기 필터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부에서 여기 필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배음이 많은 어떤 소리를 깎으면서 쓰는 애예요. 이제 필터는 이제 걸러주는 장치를 필터라고 그쵸. 하잖아요.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네. 네. 그런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누르고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걸 네. 오, 깎네요. 네, 좀 위에 위쪽 프리퀀시, 그러니까 높은 쪽을 걸러줘서 네. 낮은 쪽만 남게 되죠. 아. 아예 다 없애버렸네요. 신디사이저 네. 처음 사면은 이 집만.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배음을 걸러주는 장치인데 얘는 보면 위쪽을 걸러주고 아래쪽을 통과시키잖아요. 네, 네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필터가 있는데 이제 또 필터를 다룰 때 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요. 이게 네. 뭐 볼륨입니다, 볼륨. 볼륨 작게. 네, 그래서 서브트랙티브는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 필터, 앰프. 소리를 내고 네. 깎고 증폭 그렇죠 이러네요. 그렇죠 이 오실레이터 부분을 네. 전압으로 제어하는 오실레이터 영어로 하면은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라고 불러요. 이걸 줄여서 VCO. 그래서 오실레이터 부분을 OSC라고 적혀져 있는 신디사이저도 있는데 VCO라고 적혀져 있는 신디사이저도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아, 예. 네. 필터도 네. 마찬가지로 네. Voltage Controlled Filter 네. 줄여서 VCF로 되어 있어요. VCF. 네. 네. 여기 VCF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아, 여기 필터구나. 라고 오케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앰프가 남았죠? 네. 예, 얘는 VCA. VCA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볼륨 조절하는 곳이구나. 이제 신디사이저 뭐 첫 번째 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미니무그는 미니무그 소리가 나고 이제 다른 뭐 좀 더 저렴한 네. 악기들도 그 컨셉을 되게 충실하게 잘 구현을 한 신디사이저들이라 뭐가 됐든 사실 배우는 데 상관이 없고 네. 음악 만드는 데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80년대 음악을 그대로 복각해서 톤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은 뭐 사실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필요하겠죠. 네. 네. 근데 요즘 음악 하는 데는 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무리하시고 싶다면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신디사이저 101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2편부터 쭉 이어서 보실 수 있고 신디사이저 편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수업 그러니까요. 이, 네. 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네. 이거 가지고 1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좀 공유드릴 네. 수 있는 찾아가. 과정이라서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